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섯 번째 메시지인데요. Giving, 은혜의 행이라는 제목으로 1년에 한 번씩 제가 Giving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Giving,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어떤 재정과 돈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내 주인이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giving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움츠라지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면은요 반드시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면 다 주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다 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할 수도 없고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기빙이고 연보고 헌금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인데 그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떤 재정 이런 것보다는 내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요? 그러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니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드리겠어요? 주인한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한테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 걸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우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천국에 쌓으라.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 왜 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잘 이용해서 예수님의 창고를 넉넉히 하시려고 그러시는가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천국에 쌓아두라.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지요. 그리고 천국에 어떻게 쌓아놓지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드림으로 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누굴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천국 시민들을 위하여.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진리요, 우리 주님의 진정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쌓으면 다 결국에는 하나도 못 가져가거든요, 나중에.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1천도 못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내 주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Lord, Lord, Curios.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거니와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기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은요, 세상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수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티칭이 너무나 클리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재정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보화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보화로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보화를 어디다 쌓고 있는가? 얼마나 쌓아놓으셨습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보화는 늘 체크하지요. 얼마가 빠져나갔나? 혹시 잘못 빠져가나? 하늘에 있는 보화 체크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너희를 위해서 좀 살아. 아니면 천국에 오면 빈털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권, Lordship.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주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면은요, 적당히 삽니다. 적당히 살고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적당히 바치고 이렇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나 중심으로 삽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면 예수 중심으로 살지만 그게 성립되지 않으면 내 중심으로 살다 내 인생 끝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진짜 펀치라인을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디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오늘 이런 인트로덕션으로 오늘은 그냥 고린도 후서에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고린도 후서 8장 9장 전체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직접 그 플랜트하고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을 있었어요. 에베소를 빼놓군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한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어디 있냐면 아테네 바로 1시간 떨어진 데 있습니다. 아테네가 지금 그리스의 수도이잖아요. 그 아카이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 한 30분만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성에 대해서 우리 성경 공부했는데요. 우리 KM에서도요. 성경 공부 들어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배우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제 권면을 하는 건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즉 어머니 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디도 목사와 함께 디도 장로와 함께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좀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8장 9장이 아시겠습니까? 네. 그때 당시를 잠시 설명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상황이 어땠냐면 오순절 예루살렘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됐죠. 3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정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가 명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수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 간 것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캐나다에서도 서울에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뭐 막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마시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생기고 그 멀리서 왔던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사도들이 있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그리고 교회의 교제가 있는 그곳에 머물게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어요. 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큰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니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헌금을 하라고
바울과 디도 장로가 권면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간증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증 좋아하시죠? 간증이 뭐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하시는 간증.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간증하기를 원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 은혜가 뭔가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이거 좀 설명하겠습니다. 말이 잘 되지가 않아요.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연보 한 게 간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힘 닿는 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음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이 은혜의 행위와 그게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은혜의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행위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우리도 좀 끼워주십시오. 우리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은 빼놓고 그냥 이렇게 조금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그 간증의 내용이 뭐였나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뉴하트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간증을 하는데 마게도니아 교회, 즉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아 교회, 베레아 교회, 그 북부 그리스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한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환난 가운데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 왜냐하면 북부 그리스는 계속 전쟁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계속 전쟁을 하고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세를,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저들이 로마의 핍박과 그런 신앙의 핍박과 그런 세를 내고 전쟁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제가요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두 번을 이런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하고 상관 하나도 없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는요. 목사님 저는요 I'm so glad that I'm working. 근데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특별한 감사도 다 있다 한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도 너무 기쁘대요. 일을 안 할 때는 못 드렸거든요. 근데 일을 하니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큰 기쁨으로 어떤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리고 환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처음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여기 넘치도록 하였다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풍성한 연보를 뭐라고 영어에 쓰고 있냐면 bountiful generosity. 우리 하나님은 generous 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믿으시면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짜다 하는 분 한번 아멘해 보세요. 하나님 안 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generous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generous 한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Plutos,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연보라는 말이 우리말로 나오는데, 제가 그 말을 그냥 사전 찾아보니까 offering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offer 한다는 말을 하는데, haplotos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한 마음을 품었다. 벌써 느껴지시는 게 있죠. 한 마음을 품었고, 두 마음을 품은 게 아니고, simple하다. simplicity. 여러분들 마음 심플하십니까? 아니면 사방에 흩어져 계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sincere, 진실된 마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singleness,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한 마음 가지고. 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내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하면서 그 충만한 꾸밈 없는 진실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요, 감사로요, 움츠리지 말고. 그렇죠?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을이 이제 지나가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찾아옵니다, 겨울은.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특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는데 말이죠. 한 영혼이 진짜 바뀌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그걸 새삼 느껴요. 한 영혼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오늘 여기 꽃 보십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 EM의 새신자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새신자들 환영해 주라고 꽃을 갖다 주셨습니다. 7명의 새신자가 왔습니다. 지난 한두 달 동안. 한 영혼이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에 팬데믹 하면서 교회가 다 줄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거품이 사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 하나님이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직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여기가 텅빈 vacuum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악의 어둠으로 꽉차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어저께 기도회 때 우리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요. 좀 잘해줘서도 사람들 잘안 바뀝니다. 밥을 먹여도 잘안 바뀝니다. 뭐, 그렇게 퉁퉁퉁 두들겨줘서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영혼이 바뀌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 끝납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지저분한 영혼이, 썩은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이, 욕심으로 가득 찬 영혼이, 성적으로 더러운 영혼이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안 믿어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행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제가 나눴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He did not spare his own son. 제가 100불짜리가 여기 있으면요, 아까워요. 100불짜리 아까워요. 그렇죠? 아, 이거 20불짜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워요. 이거 20불짜리 있었으면 딱 맞을 텐데. 100불짜리 아까워요.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근데 아까워요, 그렇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뭐 때문에 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내가 뭘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우리를 위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아들을 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못하십니다. 여러분 계산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줬으니까 뭐든지 다 주시겠습니까? 계산하는 분이라면, 우리 같이 계산하는 분이라면 그렇게 못하겠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 4, 5절이 오늘 핵심인데요.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저는 이 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은 뭐냐면 힘이 닿는 대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굉장한 은혜인데 힘에 넘치도록 Beyond their means. 저랑 잠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Beyond their means?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도 사실 믿음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희생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Sacrificially. 아,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주님은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목사님! 바울 장로님, 디도 장로님, 우리도 좀 함께 해결해 주세요. 힘껏 구했다고 그랬어요. Earnestly begging. Begging이란 말이 영어에 나오네요. 우리도 좀 끼워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설명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도 사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11조 이런 거 할 수 있는 만큼이잖아요. 그것도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고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Beyond their means.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때 이거는 sacrificially. 뭔가를 내가 줄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에 지나도록 beyond their means.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8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거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즉 복음을 알아야 이게 얘기가 통하죠. 그렇죠? 그 은혜가 뭔가 우리 주님이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주님은 얼마나 부요하시죠? 빌 게이츠 테슬라 사장 이름이 뭐지? 테슬라 야 일론 머스크 그 정도 되나요? 우리 주님 모든 것의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부유함을 주시려고. 이게 복음인 우리가 믿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간절히 구했다. 저는 이 간절히 구했다는 말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요. 마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아이 그래 알았어가 아니고요. 간절히 구했대요. 주의 일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도 성도들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절히 절실히 스스로 자원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듭니다. 그리고 입이 이렇게 나옵니다. 억지로 하면. 하고도 나와요. 입이. 보면 알아요.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Voluntarily. 완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자원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어 성경에는 이 은혜란 말이 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Act of Grace.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말,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Giving the Act of Grace. 제가
여러분이 은혜의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은혜의 행위. 멋지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아멘해 보시겠어요? 아직 좀 망설이는 눈들이 많았어요.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멋지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아멘해 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마치 그 성도처럼. 요즘 이래서 너무 좋대 자기는. 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서 좋대요. 그렇죠? 6절에 봐도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누구한테 드렸나요? 헌금하는 것은 누구한테 드리는 건가요? 헌물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5절,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님, 로드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설명하기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드린 이 기빙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진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인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인. 그렇죠? 주인이라는 것은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뭐죠?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청지기입니다. 매니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스튜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인이 되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 인생. 잘 들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에요. 내가 가진 전부, 인생 전부, 나의 career, 나의 직장, 나의 가족, 나의 결혼, 나의 자녀들. 자녀들을 내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 것입니다. 한번 아멘해 보세요. 이렇게 아멘이 시원치가 않으십니까? 자녀들 하나님 것입니다. 한번 아멘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도 그래요. 여러분 아멘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익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소유, 하나님 것입니다.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 기억하십니까? 달란트 비유. 주인이 세 종이 있는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먼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셈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셈 하는 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 맡겨주신 것 셈 하는 날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걸 꼭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죠? 이 주권의 가르침은 성도의 삶에, 크리스천 라이프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 설명했습니다. 안 그러고 적당히 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드리면은요, 내 신앙생활이 다 나 중심입니다. 느껴지시죠? 적당히 하고 적당히 참여하고 적당히 드리고 그러면 다 내 중심입니다. Self-centered.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시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빙의 메시지는 돈이나 재산에 관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가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복음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시면 한번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Lord 되시는 예수와 살아있는 관계로 그 은혜를, 예수의 복음의 은혜를 믿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것.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11조 요즘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신약의 가르침이냐 아니냐,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것만 또 찾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고 싶은 거 들으려고 자기네가. 많이 들으세요. 아니, 듣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 그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신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후, 예스 이러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갖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성도들에게는 그 구약의 11조의 컨셉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조입니다. 주권입니다. 구약에 사시길 원하시죠? 사람들이 너무 약었어요. 아, 그러면 나 11조 할게.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신약의 복음의 컨셉은, 가르침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조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 9조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인생관, 재물관이 내가 주인이 아닌 나는 언젠가 주인과 샘을 해야 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럼 우리 라이프가 좀 심플해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복잡한 줄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복잡합니다. 욕심 때문에. 복잡한 건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뜯어낼까? 만들어낼까? 키울까? 불릴까?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분 한번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네. 끝으로 바울이 원하는 마음,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1년 반 동안 거기서 그냥 정말 레이버 했거든요. 마치 아비의 마음으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를 향한 마음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죄송합니다. 6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디도를 보냈어요. 고린도에다가요. 디도 장로를요.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이 은혜의 행위를, act of grace를 시작했고 그대로 성취하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의 행위에도,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말에 좀 약간 약해요. 영어성경, 원어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믿음과 말과 지식에 excel 하는 것처럼. excel 한다는 말이 뭐죠? 성숙해가고 점점 커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 커지길 원하시면,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당연하죠. 그거는 믿음이 커지길 원하고 우리의 말도 그리고 우리의 행위도 다 크기를 원하는 게 아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행위에도 여러분들이 커가고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어떻게 자라길 원하십니까? 그냥 성공은 하되 지만 알고 살길 원하십니까? 성공만 하면 돼, 너는. 그리고 절대로, 절대로는 아니겠지만 제너러스한, 그런 제너러스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답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고, 어저께 성적 유혹에서 성화되는 것도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성적으로도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아십니까?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이거든요. 말과 행동과 믿음뿐만 아니라 이 은혜 행위에도 여러분들이 성화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렉셀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좀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증명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우리 직장에 대해서 우리 몇주 동안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요. 직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증거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리아에도 정말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으십니까? 말로 성화되어 가고 있으십니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은혜를 그러므로 express 하는 것입니다. express. 주셨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드리는 것. 그렇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기를 소원하십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해 보세요. 진짜 엑셀하길 원하십니다. 그대로 살고 점점 쫀쫀해지고 점점 구두쇠가 되고 점점 지만한다. 그럼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서 좋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모든 부분에 말과 믿음과 지식과 이런 은혜 행위에 더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바뀌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저 교회 문 들어오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전에 텍스트가 왔어요. 못 온다고. 감기 걸려서 못 온다고. 전 속이 상해 죽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위에 주님의 주권이 잘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그걸 주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 특히 오늘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요. 저는 그 청년들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야, 돈 만지기 전에 처음서부터 하나님 앞에 주권을 딱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완전히 인생을 세워가라.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직장으로 빛의 자녀들로 가서 빛을 발하십시오 라고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큰 첫걸음을 계획하고 꿈꾸는 그런 젊이들한테 제가 프리메리털 카운슬링 할 때 꼭 잊지 않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을 예수님의 주권 아래 반드시 세우십시오. 반드시 세우십시오. 전 분명히 얘기합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예수님의 주권 위에 세워지는 그 인생은 견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하고요. 적당히 드리고요. 적당히 내 중심으로 삽니다. 그렇게밖에 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8장뿐만 아니라 9장에도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적게 적은 자는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농부들이 나가서 씨를 10개 심었는데 1000개 심은 만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저 좀 보세요.
지금 정신들이 저 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하셔야 합니다. 그냥 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집에 가셨어요. 하나님과 주인과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서 계산을 해보세요. 주님 거니까. 그리고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상의해보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부부싸움 나요. 꼭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기서 성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한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되게 awkward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God loves a cheerful giver.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땐 좀 말이 awkward했어요, 이 말이. 하나님은 cheerful,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상하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 않나? 네, 다 사랑하십니다. 인류를 generally 다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쁨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을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은요, 돈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보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보화를 땅에 쌓지 마라. 하나도 못 쓴다. 천국에 쌓아라. 천국에 쌓으면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